여기. 13년 전 발생한 기묘한 미제 사건. 축구선수 윤기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이상한 미제 사건입니다. 여러 미제 사건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유명인이라서 그런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선수 윤기원. 윤기원 선수는 원래 2군에서 뛰다 당시 허정무 감독에게 발탁되어 인천의 넘버원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골키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11년 5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 SM5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게 되는데 약물 반응 검사도 해보고 외부 타박상 흔적도 찾아보았으나 전혀 타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K리그 승부조작 사건. 윤기원 선수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명예 실추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러나 이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았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하기엔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었는데요. 자, 윤기원 선수 사망사건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자살할 동기가 없다. 윤기원은 사망 전 부모님께 편지까지 썼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에 선물할 선물까지 구입해 놓았었고요. 그리고 유서가 없었다는 점,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윤기원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했으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거나 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금전적인 문제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케이리그 승부조작 사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었다 라는 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은 점들이 좀 있었네요. 두 번째, 번개탄입니다. 차 조수석에서 번개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번개탄을 피우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번개탄을 밖에서 어느 정도 피웠다가 안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매캐한 연기와 차 안에 그을음 같은 흔적이 생긴다고 하는데 윤기원의 차 내부에는 그러한 그을음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희한하네. 영수증에는 번개탄을 구입한 내역도 없었다는 점이 이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갑니다. 윤기원의 차량에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영수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과자들을 구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번개탄을 구입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번개탄은 따로 현금으로 계산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윤기원의 부모님 얘기에 의하면 윤기원은 계산할 때 대부분 카드를 쓴다고, 그리고 군것질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타살이라고 미루어 보기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경찰의 이상한 이야기. 경찰은 윤기원 선수의 살자기도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먼저 알리고 조사할 때 이마트 만남의 광장 휴게소 윤기원이 갔던 이 모든 동선을 통해 CCTV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윤기원 선수가 사망했을 당시 30만 화소로 윤기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나중에 만남의 광장 휴게소 CCTV를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시켜도 이렇게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속도로 CCTV나 이런 곳에는 전부 30만 화소의 카메라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추정하기에는 굉장히 화질이 좋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기원의 사망 지점입니다. 서울 망남의 강잠 휴게소. 윤기원의 사망 지점 그리고 CCTV와의 사이 거리 매우 멀리 있습니다. 이마트 CCTV는 유족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냥 조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말도 안 되는 하이패스 주행 내역. 자, 윤기원이 하이패스 카드 거래 내역입니다. 윤기원의 금토 영업소, 서수지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무려 10km 거리가 됩니다. 이곳을 18초 만에 돌파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다른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들과는 좀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18초 만에 10km를 돌파한다는 것은 비행기 속도로도 불가능한데 하이패스에 오류가 생겼을까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의 알리바이가 다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하이패스 카드를 복제를 했을까요? 복제를 해서 누군가가 갔다면 차량 번호판이 윤기원의 차량과 복제한 차량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할 텐데,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CCTV에는 윤기원의 차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기원 선수의 차량 SM5라고 했죠. 하이패스 내역에만 있고 정작 고속도로 CCTV에는 찍히지 않은 모습인데, 레카 차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 고속도로 CCTV에 찍히지 않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는, 그리고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적합한 장소도 아닙니다. 인적 드문 곳이 아니란 얘기죠. 유동인구가 꽤나 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번개탄을 태울 때 이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흔치 않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리고 주차관리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휴게소에는 주차관리원이 있습니다. 윤기원 선수가 변사체로 발견된 승용차 SM5 차량이고요. 여기에 세워놓고 윤기원 선수는 이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차량의 주차 공간, 그 사이에는 차량의 통행길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서울 만남의 광장, 조수석에 타담한 번개탄, 석쇠, 화로가 있었고 차 안이 외부에서도 훤하게 보였기 때문에
34시간 동안 발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기현 차량을 발견한 사람은 당시 주차 단속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반 승용차가 화물차 칸에 있으면 당연히 눈에 띄어서 딱지를 붙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주차요원도 그전에는 차량을 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소는 주차관리원이 하루에 오전, 오후 2회는 최소한 순찰한다고 하는데, 그때 윤기현의 차량이 화물 전용 주차칸에 주차가 돼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음, K리그 승부 조작 사건의 배후 세력이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K리그 승부 조작 사건. 그 사건이 터지고 브로커와 조폭들이 일부 경찰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윤기원의 동료 축구 선수들이 비공식 자리에서 언급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조폭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조폭들의 그들의 말투는 조선족 말투 같았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조사했을 땐 조폭들이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 등 스포츠에 연루될 때는 검거를 진행하며 당시 윤기원과의 어떤 접점은 없었다고. 그러면은 용의선상에 있었으나 연루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1도 없는데요. 어버이날 때 부모님에게 선물해주려고 사놨던 선물과 편지. 보통 죽을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선물 같은 것들은 챙기지 않을 텐데요. 그런 거 챙길 생각이 들지 않겠죠. 자, 추정된 용의자들. 축구 극성 팬들. 허정무 감독에게 발탁되어 인지도가 급상승한 시점에 같이 뛰었던 선수 동료 선수들이나 일부 극성 팬이 시기에서 그런 것이라는 의견. 이거는 뭐 좀 뭔가 말도 안 되는 루머 같습니다. 이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자, 두 번째, K리그 사건 관련 조폭들. 사건으로 조폭들이 검거되었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던 조폭 중에 있거나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검거되었다는 의견. 꽤나 그럴싸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그리고 더 큰 스케일의 불법 사이트 관련자. 2008년에 불법 도박 사이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2010년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배후인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글쎄요. 이 사건 자체는 결론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종결이 되었고요. 범행에 대한 추가 단서가 발견될 시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미제 사건입니다. 아직도 유가족들은 윤기현 선수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좀 골 때리네요, 진짜. 그러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 승부 도박 사이트. 예. 1년 전에는 e스포츠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K리그 승부 조작 사건. 어버이날에 선물까지 구매했었고 유서도 없었고.
여자친구와의 이별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역시도 윤기현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었고. 저는 이게 좀 이상하네요. 번개탄을 차 안에서 피웠는데 밖에서 피우고 가져왔다? 번개탄을 차 안에서 피우면은, 예, 여기 천장에 그을음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사람이 사망하게까지 이르게 되는 그 시간 동안 번개탄은 계속 피워지고 있고, 저 좁은 차 안에서 번개탄이 피워진다면 천장에 그을음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사망을 했다. 근데 사망을 했어도 그 안에서 번개탄은 계속 피워지고 있을 텐데 전혀 그을음의 흔적이 없었다. 이거는 되게 이상한 일 같은데. 그리고 경찰들의 미흡한 이런 대처들이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영수증에 번개탄 구입한 내역이 없었던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럴 수 있다. 혹시라도 이 번개탄을 판매한 사람에게 죄책감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번개탄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런데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보내곤 하니까, 솔직히 보내곤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머리가 빽지가 돼서 아무도 몰랐는데 그게 우리 빈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상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사망하기 전에 3주 전부터 서울 경기대에서 조폭들 기운을 보신다는. 어? 이 소문이 났다니까. 어째서 윤 선수가 조직폭력배 표적이 됐다는 걸까요? 승부조작에 협조를 하는데 안에서 억시는 다 죽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승부조작? 아, 여기 연류가 되어, 그러니까 나는 좀 윤경 선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에 연류가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발설한 자, 약간 그런 쪽의 용의선상에 있어서 조폭들의 용의선상에 있어서 살자 당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조금 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되려 혐의점도 없었다고 방금 그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뭐지 했는데 여기 실마리가 나오네. 협조해라,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야, 근데 축구에서 승부조작 게 기미가 있으면 우리 뭐 e스포츠 같은 경우는 e스포츠도 티가 나잖아. 그 e스포츠 팬이었던 검사가 마재훈의 경기를 보고 저기서 분명히 마재훈이라면 저런 행동을 안 하는데 왜 저걸 저렇게 보내지?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어갖고 파보다가 결국은 알아낸 거잖아. 근데 이게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잖아. 근데 좀 축구 선수 중에서도 11명 중에서 가장 승부조작, 그리고 이 승부조작이 이제 일부러 져주는 것에 있어서 일부러 져줄 때 가장 큰 책임이 주어지는 역할은 누굴까? 공격수일까? 수비일까? 골키퍼일까? 미드필더일까? 바로 골키퍼죠. 부담이 될 수 있죠. 예, 부담이 될 수 있죠.
윤기원 선수가 거부했던 이유가 양심이 당연히 1차적으로 양심적으로 걸리는 것이 있었을 테고 만약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굉장히 골키퍼가 승부조작에 연루가 돼서 그 결탁을 받고 정해진 내용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가장 티가 나는 게 골키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아들의 죽음 뒤에 승부조작을 사주했던 집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2011년 승부조작 브로커들이 선수들을 매수해 축구 경기의 승패를 조작하고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승부조작에 연루된 58명의 선수가 영구 제명되는데요. 윤기원 선수도 혹시 이 승부조작에 연루된 걸까요? 네. 상담은 이제 촬영하고 한 칼날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날 저녁 때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어떤 일 때문에 상담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뭐 스윙도 그냥 그게 뭐 한창 유행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그 선수를 믿죠. 그런데 이제 소문이 자꾸만 좀 나와서 보니까 이미 소문이 돌고 있어 염려하고 있었답니다. 가족들은 승부조작 브로커들이 윤 선수에게 접근했고 그가 거부하면서 보복을 당한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실제 승부조작에 연루됐던 전직 축구선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받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가서 천장에 떼주면 용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서 넘겨 나가면 비기겠어요. 처음엔 그저 친한 선배의 부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돈이 얼마인지 알고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 감을 내라고 그래서 안 그러면 한 경기 더 해야 된대. 승부 조작에 걸린 돈이 큰 만큼 조직폭력배들까지 가세 선수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데요. 폭력배 내려가서 올라가서 가니까 가슴만 놓은 거 있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어? 그래서 그는 윤 선수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부터 했답니다. 뭐 축축이든 뭐 그런 게 있었죠. 정말 해서 이렇게 행복해서 같이 나올 때 됐구나. 뭐 그런 얘기는 많았죠. 탈출구가 없었을 거란다. 정말 윤기원 선수는 축구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포기해야 할 만큼 협박을 당했던 걸까요? 비밀번호 남겼네요. 사망 일주일 전 윤 선수가 친구에게 일자리를 부탁했답니다. 뭐하노? 조 선수 내 일자리 하나 알아봐주라. 어? 자, 그걸 하고 나서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약간 웃음으로 넘기더라고요. 소주 한잔 먹자. 그런 얘기는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확실하게. 실제 윤 선수는 휴게소로 향하기 바로 전날 여러 차례 구직 사이트에 접속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프로에서 뛰고 게임을 뛰고 이거는 축구를 그만둘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 이게 와, 골 때린다 이거. 이게 약간 좀 사건이 좀 묻힌 것 같아. 관련 자료도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도 않고. 무섭다.